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디버거 브릿지 ADB이죠. ADB가 이제 쇼단 쪽에 노출되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서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쇼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블로그에다도 많이 공유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거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 쇼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쇼단에 대해서 문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문서들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쇼단이 어떤 것인지, 또 쇼단에서 어떤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이킹 관점이나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서들을 제가 공유를 했었죠. 이 쇼단은 지금 현재 범죄자들 관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쇼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레포트, 우리가 결과를 했던 그런 레포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동일하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한국 쪽이 제일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디버깅을 할때 ADB를 통해 가지고 그 안드로이드의 쉘에 접속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디버깅을 한다거나 어떤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떠한 뭐 취약점 진단이 어떤 부분들, 아무튼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할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쉘입니다. 근데 이러한 ADB가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선지 노출이 되어 있는지는 뭐 자세히 뭐 제가 확인 한명한명 해가지고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그 의도를 확인해야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와이파이 쪽에 접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디버그가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 이런 포트들이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에뮬레이터 형식을 오픈하고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뭐한명한명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 디바이스에서 노출되어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공격자한테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했냐라는 것들이 이번에 또 이제 발표가 됐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AD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555번 포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이제 포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 최근에 나온 그 블로그이죠. 그 내용이고요.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번역으로 구글 번역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영어로 보면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같이 번역을 하면은 대충 판단이 되죠. TCP 포트 5550 포트가 현재 IoT 쪽이나 사용자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모바일기도 있고 그 다음에 IoT에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ADB 형태로 붙는 안드로이드의 IoT 기기들이 많이 있겠죠.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형태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안드로이드 형태의 그런 ADB 쉘들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IoT 기기 쪽에서 많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려 있는 것을 가지고 악성 코드 형태들이 뿌려져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게 테크닉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분석들이고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들 포트들을 이용해서 어떤 스크립트,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혹은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이제 심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악성 코드들이 이렇게 웜 형태로 세컨드 지금 현재 세컨드 차일드 프로세스 이즈 리스폰서블 포 스페이드 잘못 읽어요. 더 메러이즈 웜 형태로 어떤 악성 코드들이 현재 뿌려져 있는 것들을 이제 형태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너리를 분석하면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그런 파일들 형태들이 아래에 있는 폴더에 대해서
이제 로케이트 데이터 설치가 된다 이런 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NC 서버하고 이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픈되어 있는 IoT 기기,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형태들이 많겠죠. 안드로이드 형태의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5555번 포트가 열려 있으면은 이런 위험성들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예전에 이제 몽고DB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현재 포트가 열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몽고DB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우리 NoSQ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거의 비슷한 횟수, 그 개수로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 형태의 스크립트들이 뿌려져 가지고 굉장히 큰그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D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지금 많은 곳에 대중적으로 이제 IoT기들이 설치가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들을 가지면서 현재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쇼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IoT기기의 그런 것에 어떠한 취약점들, ADB를 인한 취약점들, 공격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악의적인 코드들이 현재 뿌려져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